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운전재활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초보 운전자분들이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차선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변경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먼저 진로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인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변경은 차선 색깔에 상관없이 점선 구간에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하세요. 점선이요? 네. 교차로, 횡단보도, 실선에서는 절대 진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아, 꼭 점선에서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실외 후사경으로 뒤에 쫓아오는 차의 거리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초보자들이 이제 그걸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실외 후사경으로 봤을 때 뒷차의 크기가 크게 보일수록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 작게 보일수록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큰 게 가까운 거고 작은 게 먼 거? 예, 그렇죠. 그럼 저는 거울에 봤을 때 조그맣게 보일 때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 그게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거리뿐만 아니라 뒷차의 속도까지도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 가깝게 보이더라도 천천히 오는 거리일 때는 본인이 먼저 진로 변경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멀리 보인다고 해서 뒤에 오는 차가 빠른 속도일 때는 본인이 절대 먼저 넘어가시면 안 되게 되겠죠. 아,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반복 숙달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네. 자, 우선 진로 변경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로 변경하기 30m 전에 방향 지시 등으로 신호를 하시고 실외 후상형으로 내가 이동할 차로에 안전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 다음 안전이 확인이 되면 뒷차 흐름 속도에 맞춰서 핸들을 조절해서 지그시 조금만 움직이면서 차선을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로 변경이 끝나면 방향 지시 등을 소등하고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전 차로 변경하는 걸 직접 해보실까요? 자, 우선 진로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인가 확인하시고 30m 전에 좌측 방향 지시 등으로 먼저 신호를 해주십시오. 네. 네, 이제 좌측 실내 후사경으로 뒤에 차 거리를 한번 구분해 주시고요. 네. 선생님 지금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옆차가 가까워서 들어가기 힘드시겠죠? 아. 자, 먼저 보내고 자, 지금 이제 차로 변경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진로 변경 끝나면 방향지시 등 소등하시고 네. 주행차선으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초보 운전자분들은 아무래도 차선 변경에 두려움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뒤차와의 거리 구분, 그 다음에 뒤에서 오는 차의 속도,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역시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있는데요. 비 오는 날의 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 오는 날은 전체적으로 시야가 많이 맑은 날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있어서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물을 딱 주시면 엄청나다. 빨리 치고라 빨리 빨리 사무차 빨리 우리 차 타네 쭉쭉쭉쭉 자 우리 차 쉽게 다닌대 오케이 오케이